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아, 나는 못 만났어요. 이렇게 대부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 로고스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은 말씀 바로 오늘 말씀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뭐 여러 말씀들이 있죠.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습관, 관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권사이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보면 그 인간이 만든 직책,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직책을 받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말씀을 믿고 그 로고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특별히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야곱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서 나중에 결국 천사와 실험하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혹은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같으면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함으로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코 하나님을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 나 홀로 나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마음속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여러분의 죄의 씻음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큰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 기쁨이 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나무 뿌리까지 뽑히도록 기도원에서 혹은 바위 위에서 눈 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선택받은 백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과거의 여러 전쟁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서 충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은
영세 무궁토록 존재하실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또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참다운 회개, 참회의 기쁨과 감격을 주셨어요.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야 밝은 빛이 비치듯이 회개의 터널을 지나서 광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항상 기뻐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고 믿음, 소망, 사랑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이라고 앞에 인류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지막 열매까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라는 터널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시작한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역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자기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지게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그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회를 하시는데 12명 성도뿐이었어요. 그게 문제야 가룟유다도 나왔습니다. 나가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애를 먹였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가룟유다의 발도 씻어줬어요. 보통 우리 인간 같으면은 너 왜 거기 앉아있어? 나는 네 발을 도저히 씻어줄 수 없어. 바로 나가버리라고 아마 내쫓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었어요. 지금은 운동화가 얼마나 운동하기 좋도록, 걷기 좋도록 에어가 들어가 있고 스펀지로 얼마나 멋있어요.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먼지가 다 두루지 샌들 그런 것을 신고 다녔는데 그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여 매일 감사의 눈물을 흘려도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인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늘로 연결될 때 십자가의 한쪽 강도처럼 겨우 턱걸이에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시온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아멘. 먼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전도하고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